북유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들은 철저한 사회복지와 함께 높은 성평등 지수로도 유명한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행복도도 가장 높은 나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북유럽 사람들이 왜 평등해졌고 행복해졌느냐? 북유럽은 과거 바이킹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자, 바이킹은 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1세기 한 중반까지 유럽 전역을 말 그대로 이제 탈탈 털었던 강도단입니다. 자, 북유럽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별로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춥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동물도 키우기가 힘들고 그래서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근근하게 살아갔던 지역입니다. 근데 한 8세기경서부터 약간 기후가 따뜻해져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제 북유럽의 경제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털러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제 형태를 약탈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약탈군들이 원정대가 떠나고 나면은 마을이 비잖아요. 마을의 뭐 치안이라든가 생계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성들이 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또 남자들보다 힘 더 세시고 운동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원정도 같이 가고. 자, 이렇게 옛날부터 북유럽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구별 없이 생존을 위해서 싸워왔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이제 성평등 지수가 높은 이유의 바탕에 있는 것이고요. 재밌는 게 북유럽 성씨 있죠, 성. 성씨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 외 아이슬란드 축구 대표팀 이름 보면은 다 뭐 무슨 손 무슨 손 무슨 손 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 에릭손, 올라프손, 맞아요. 뭐 구스타프손. 자, 이게 다 누구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씨족 개념이 아니라 아빠의 이름에 아들이면 손, 딸이면 도터를 붙여요. 아, 아 진짜네, 손 도터. 자, 왜냐하면 남편들이 자꾸 죽으니까 원정 가서 못 돌아오고. 그러면은 지역사를 위해서 또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럼 이제 전 남편 성을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이 남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주고 자 그러니까 이제 남성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평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유명해진 북유럽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전 세계 인터넷을 달궜던 일명 스웨덴 게이트. 스웨덴은 집에 친구가 찾아와도 밥을 안 준다. 봤어요. 엄청 놀랐죠. 왜? 야,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점심 때쯤에 이제 친구네 집에 갔어요. 좀 뭐 얘기하고 놀다가 갑자기 친구가 나갔다 온대. 네. 뭐 갔다 오나 보다 했더니 한참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가서 야,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밥 먹고 있어. 어머. 친구 놔두고요? 같이 먹지 왜? 빈정상해요. 네, 빈정이 팍 상하는데. 자, 사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친구 접대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뭐 어느 나라나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밥 드시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이제 이런 공익 광고가 나왔었다고 해요. 인구 조사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가호 방문하잖아요. 가택 방문. 하도 밥을 주니까 하루에 막 수십 끼를 먹어야 돼. 그걸 주지 말라는 광고가 나오고. 아 주지 말라는 광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눈에는 밥을 안 주다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게. 네. 자, 이 문화 역시 이제 바이킹 시절에 생겼던 문화로 추정이 됩니다. 혹은 그 이전.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약탈을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 친구가 왔다고 뭐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먼 동네에서 친구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미 동맹이에요. 같이 원정을 가는 팀이기 때문에 굳이 잘 대접할 필요가 없어요. 털어 온 걸로 잘 나누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손님을 굳이 대접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먹는 거 하니까 또 연결이 되는데 이제 북유럽에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뷔페 아시죠? 뷔페가 네. 바이킹 문화예요. 자 이게 이제 원정을 갔다 온 전사들이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이제 서로 나눠 먹었던 데서 유래를 한 건데 자 바이킹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약탈해 온 물품들을 분배하는데도 매우 공정을 기했습니다. 이름 있는 가문이라고 해서 뭐 왕이라고 해서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을 세운 것만큼 가져가고. 또 이제 공이 애매하면 이제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북유럽 복지의 뿌리가 있는 거죠. 자 북유럽에서 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월급의 60%를 냅니다. 반을 넘게. 네. 세금이요? 와. 와. 자 한국 분들한테 복지를 북유럽 수준으로 해드릴게요.
대신에 월급 60%를 내세요. 그러면 내시겠습니까? 아... 제가 또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유럽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가 있는데요. 북유럽의 익숙한 개념, 휘게도 들어보셨죠? 휘게. 휘게 몰라요. 휘게라는 게 그 덴마크 말입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이제 소소하게 행복을 즐기는 차 마시면서 이런 그런 이제 휘게인데 일상에서 늘 행복을 느끼니까 행복도가 이제 높은 거죠. 북유럽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얀테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 얀테. 법칙이 있습니다. 네네네. 중요한 가치관인데 다른 사람한테 나의 능력이나 재산 뭐 내가 뭘 잘했다 이런 성취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에요.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좀 누구보다 튈 때 즐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좋은 거 가지고 있다. 네 집엔 이거 없지. 이거 봤어? 봤어? 또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좀 과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스웩 막 이렇게. 아, 머리 스웩.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유럽에 가면은 별로 행복할 일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유럽에 가면 행복해지시겠습니까? 너무 달라서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밥도 안 주는데. 안 행복하실 것 같아요. 10% 내고 해서. 서운하다, 서운해. 자,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 사람 행복한 이유가 내 행복의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